한번 내려야겠다 씨발.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분이에요. 자켓을 그렸다고 하시네요. 손과 발을 그리는 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상체와 하체가 연결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과 채색을 더 복잡하게 하고 싶어요. 채색을 더 복잡하게? 첫 번째, 세 번째는 남캐고 두 번째는 여캐입니다. 얘랑 얘는 남자고 얘는 여자래요. 오! 가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일단 먼저 손발 보달라 했지? 되게 정직한 손과 발이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손은 그래도 좀 그린 티가 나서 좀 괜찮은데 발이 좀 심해요. 지금 보시면 발가락이 일자로 이렇게 돼 있죠? 어느 누가 이렇게 발이 다 일자로 다 똑같이 생겼어. 자, 보세요. 제 발을 보시면은 발이 일자 모양이 아니죠? 보면은 아 잠깐만 자 봐봐 보면은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이랑 여기 검지 쪽 이렇게 재질 튀어나오고 이렇게 쑥 내려가는 형태 있죠? 이런 모양인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발 냄새 안 나요 씨발! 자 발등이랑 복사뼈 뭐 이런 것까지는 형태를 잘 이뤘어요. 근데 발가락이 지금 이상하죠? 이렇게 쑥 내려가는 이 형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돼야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중요한 점은 여러분 발을 보세요. 발가락 같은 것들 보면은 그 엄지발가락처럼 위로 향하고 검지랑 뒤에 있는 약자는 이렇게 아래로 향한단 말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미안! 아니야 언니 많이 피곤한가 보다. 내가 이런 실수를 자 이렇게 보세요. 이 발톱이 이렇게 들어있고 보면은 엄지발가락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검지 같은 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제 발을 보시면은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한 거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나머지 이것들은 아래로 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그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도 아치 형태로 이러면서 검지보다 중지가 더 길어야 돼요. 검지가 제일 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검지가 제일 길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그쵸? 말도 안 돼요? 검지가 제일 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채색을 더 복잡하게 하고 싶다고? 그런 경우라면은 글레이징 채색을 하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셀 채색에서 더 복잡하게 하고 싶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셀 채색에서 더 채색을 복잡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명암 단계 있잖아요. 명암 단계를 조금 중간까지만 들어간 느낌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특히 몸 같은 거 피부 같은 거는 좀 잘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명암 색깔을 통일해서 해봐요. 명암 통일해가지고 좀 명암을 좀 확확 넣을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크린 레이어라든가 발광 닷지 아니면 발광 레이어 그런 것들 추가해가지고 오버레이라든가 그런 거 추가해서 그림을 좀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놔두면은 그림이 조금 평면적이긴 하죠. 잘 그리긴 했지만 평면적이에요. 여기서 레이어나 추가해서 곱하기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살짝 형태감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발광 닷지 레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빛효과 같은 거 좀 넣어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다양해요. 쉽고 빨라요. 아 그리고 씨발 이거 말하고 싶은데 이거 보자마자 든 생각인데 이거 대가리 너무 작지 않아요? 몇 등신이야? 하반신에 비해갖고 좀 머리가 좀 많이 작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질투 아닙니다! 전 머리 작지 않아요? 아니 크지 않아요? 전 머리 크지 않아요? 다음 붙고 볼게요. 양자리와 오너키를 합쳤어요. 반반 머리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 구두의 셔츠 주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반 머리를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러면 자연스럽죠? 맞다 자연스럽다. 죄송합니다. 장난 한번 쳐봤어요. 이게 반반 머리라고 했잖아요. 반반은 아니고 3분의 2는 흰색이고 3분의 1은 빨간색인데 정확한 반반 머리는 이렇게 하셔야죠. 고증 오류입니다. 중간에 경계선 부분을 조금 잔머리 같은 걸로 좀 섞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잔머리 같은 걸로 좀 섞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야 이거 머리카락 위에 붙어있어. 당연히 머리를 피해서 그려야겠죠?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머리를 피해서 해야겠지? 이렇게 피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어깨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뺐잖아요. 그러면은 당기면서 가슴 쪽에 이렇게 가로선으로 가로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양쪽 어깨에서 당겨지기 때문에 가로주름이 생겨야 돼서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그 역행 것 같으니까 여기에 가슴이 있겠죠. 이렇게 가슴이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슴 밑부분이랑 윗부분 있죠. 밑이랑 위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이 가슴 중앙 부분은 가슴 때문에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서 주름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살짝 주름 가운데만 살짝, 왜냐면 양 가슴의 중앙 부분이 가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는 움푹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이렇게 당기면은 주름이 생깁니다. 이 중앙에는 이런 식으로. 남자 있어도 남자일 수 있어. 남자를 해볼게. 남자일 경우에는 가슴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남자로 해볼게 해서 왜 더 화색이 도는 것 같지? 선우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분 거 보도록 할게요. 아니, 네이버랑 팝하고? 네이버 의나를 그리셨다고 하시네요. 평소 그림 그릴 때 수채화 브러쉬를 마구 문지르는데 그래서인지 채색이 덕지덕지 돼서 더럽기 이전에도 중구난방하게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입시 조소 두상을 만들 때의 비율과 캐릭터 그릴 때의 비율을 무의식적으로 애써 맞추려고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애초 원하는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림 그릴 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 단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야, 되게 그 조각상 같은 얼굴이다. 확실히 팝하고 너무 귀여워. 이러니까 더 귀엽지 않니? 여러분, 원래 이렇게 보기에는 귀여운데 행동은 귀엽잖아. 이 모의 포인트가 그 갭에서 나와요. 그런 건 확실히 지금 채색하신 거 보면은 되게 지저분해요. 되게 치아 붓으로만 채색해서 그런 건가? 되게 채색이 다 번졌어요. 그냥 펜으로 칠한 다음에 명암도 그냥 펜선으로 넣으시든가, 아니면은 글레이딩 채색 같은 느낌을 내주고 싶었다면은 색깔이 이렇게 섞이는 수채화 펜이 아니라 오퍼세트를 낮춘 연필 계열 펜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얼굴, 이 부분의 얼굴을 한번 제가 새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도 이거 글레이딩 채색을 진짜 못해갖고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채화 붓으로 하면은 색깔들이 다 섞이기 때문에 연필 계열 펜을 불투명 대로 낮춰서 하면은 섞이지 않거든요. 특히 겹쳐지기가 돼갖고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나도 지금 내가 뭘 그리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아이 씨발! 아이 씨발,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야? 아이, 못하겠어. 어떡해. 아, 놀리지 마요. 아이 씨발. 같은 내려야겠다, 씨발. 아이, 개 같은, 씨발. 몰라, 씨발, 나도. 조용히 하세요. 씨발, 이딴 실력으로 피드백을 하다니. 씨발, 이 컨텐츠 집어치워야 돼. 아니, 난 괜찮아. 난 개쩔어. 난 할 수 있어. 씨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날 믿어. 나도 글레이징 기법을 할 수 있다. 애초에 제가 글레이징 채색을 배워본 적도 없고 안 써봐갖고, 제가 글레이징 기법 같은 건 제가 못 가르쳐드리고, 세미 글레이징은 할 줄 알거든요. 세미 글레이징이 뭐냐면 완벽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글레이징 기법이 아니라 셀 채색에 기반해서 글레이징 채색겹처럼 풀어주는 형태를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옷 같은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옷 명암을 다 없앴어요. 이렇게 밑색만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곱하기 레이어로 명암을 주죠.
셀트색 같은 경우는 명암 같은 걸 되게 세게 넣기 때문에 진짜 완벽하게 명암이 지는 거 아니면 안 넣었거든요. 근데 글레이징 셀트 기법은 부드럽게 넣잖아요. 그러면 명암이 약하게 지는 부분도 명암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미 글레이징은 팬 오파시티를 확 낮춰가지고 연하게 풀어주는 이 명암 같은 것도 한 번씩 넣어주고, 그리고 경계가 지지 않도록 손끝 레이어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쪽 명암도 같이 해줘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제일 두꺼운 명암. 그 여러분들 그 게임 일러스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명암 같은 걸 주잖아요. 이렇게 확 끝나지 않고 이렇게 끝부분 같은 거 좀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러스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좀 셀체색을 기반을 해가지고 셀체색에서 부족한 부드럽게 풀어지는 그 감각과 채색이 좀 더 복잡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부드럽게 지우기로 한번 지우기로 하고, 이러면은 셀 채색이지만 글레이징 기법처럼 그런 느낌이 좀 약간씩 들죠? 이딴 식으로 아예 됩니다. 원하는 얼굴 같은 거는 핀터레스트 같은 거 보면은 얼굴 그 캐릭터 얼굴만 따로 이렇게 도형화 시켜가지고 그리는 거 많이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시간 단축하는 거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 수채화붓으로 그리는 이 채색법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셀 채색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손에 맞는다 싶으시면 그쪽으로 전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부꺼 볼게요.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 아니 씨발 그림을 보내놨더니 씨발 3D로 띄워온 거야 거의? 그림이긴 한데 무슨 3D로 띄워온 것 같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입니다. 순전히 취미라 아무 장비도 없고 핸드폰에 손가락으로 그립니다. 손가락이요? 와 페라리, 우와 페라리 이거 뭐였더라? 나 이거 알아. F30이었나 아마? F40이다. F40. 똑같이 그리셨네요. 잘하셨다. 자, 아무튼 이분께서 물어본 거는 형태감과 빛, 질감 이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아, 사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창작이에요? 이걸 창작으로 그렸다고 사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미친놈이야? 아니, 저기요. 저 중간에 좀 물어볼게요. 저 혹시 미친놈이세요?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 들고 있는 거야? 어이, 씨발 미친놈이... 야, 나 한번 머릿속에 들어있는 탱크 한번 그려볼게. 이거 순전히 궁금해졌어. 나는 머릿속으로 있는 걸로만 탱크를 그릴 수 있을까 싶어갖고. 난 메탈 슬러그 나오는데? 아니 씨발 여기에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씨발 메탈 슬러그 나오는데? 대신에 페라리는 그릴 줄 안다 이거야. 잠깐만 페라리 이렇게 생겼나? 어떻게 생겼지? 갑자기 생각 안 나. 앞부분이 어떻게 생겼더라? 자존심 상해 갑자기 못 그리니까. 앞부분 어떻게 생겼지? 차마 길었어 씨발 자존심 상해요. 아 이게 아니야. 레알 페라리 오너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어이 씨발 몰라 안 그려져. 오늘 상처만 남네 진짜로. 나 오늘 진짜 상처만 남아. 아 가로등 빛반사 달라고요? 아 왼쪽 위에? 이게 가로등이야? 아 이게 가로등이구나. 아 그러게 뭔가 이상하네. 가로등이라 보단 그냥 뭔가 사물인 것 같은데? 가로등 효과 낸 건 다 지울게요. 이 상태에서 시작할 거면은 이 위에다가 스크린 레이어 같은 걸로 가로등을 스크린 레이어 말고 발광다지가 낫겠다. 발광다지로 한번 이렇게 한번 훑고 그 위에 더하기 발광으로 이렇게 한번 더. 그리고 이제 차에 가로등이 비쳐야 되잖아? 잠깐만 이게 너무 세다. 좀 죽일게. 차에다가 발광다지로 이렇게 가로등이 들어갈 때를 일단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특히 빛 같은 거 강하게 쬐 때는 유리창 같은 거 좀 풀어주지 마시고 그냥 세게 그 빛이 비추는 그 발광점만 그려주세요. 아니면 조금 풀어주고 발광점을 좀 좁게 해주는 것도 괜찮고. 이거는 이제 가로등 빛 비추는 부분이 유리창에 비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에 이렇게 빛이 비출 거면은 바닥에도 좀 빛이 비춰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 회복했다! 자, 이제 이거 다시 붙여야지. 자, 이제 다음 분 거 볼게요. 자, 마지막 분 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엉성하고 완성도가 떨어져 보여요. 또 왜 색을 칠하면 이상해질까요? 항상 밑그림 그렸을 때는 잘 그려졌다고 생각하다가 색만 칠하면 제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나와서 마음에 안 들어요. 색도 너무 단순해 보이고 선도 굵어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볼게요. 채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확실히
채색이 그림을 죽여요. 선을만 봤을 때는 그림 괜찮았는데 색감이 그림을 죽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되게 흩뿌옇게 색이 빠져있거든. 기본적으로 다 톤이 비슷해. 흩뿌옇고 물 빠진 색이에요 전부. 세게 줄 때는 세게 주고 연하게 풀 때는 연하게 푸는 게 좋아요. 이런 형광빛 옷 같은 거는 좀 세게 주고 연하게 풀 때는 좀 확실하게 연하게 풀고. 명암 같은 것도 지금 되게 연하고 색이 빠지게 들어가거든. 좀 더 채도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암 같은 거 넣으실 때 너무 연하게 넣으면은 좀 그 그림자로 인해 생기는 그 양감 같은 게 너무 약하게 나오거든요. 명암 넣을 때 좀 확확 넣으시면은 편하고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채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돼요. 또 선화가 특징이신 분들 있죠. 선으로 묘사하는 분들은 선이 죽으면은 그림이 퀄리티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선이 죽지 않도록 채도는 적당히 높이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원본이고 이게 제가 손본 거예요. 훨씬 그림이 살아올랐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 방송 때 또 뵙시다. 고생하셨어요. 그럼 다음 방송 때 뵙시다. 대박! 안녕!